나의 살던 고향은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중국 팔로군의 호리반으로 입대하여 국공내전과 6.25 전쟁에도 참전합니다. 그렇게 한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으로서 험난했던 시기를 치러낸 저자는 마침내 인간 승리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줍니다. 가족이 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상황들이 주는 고통과 슬픔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진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과 중국에서의 비참한 현실과 목숨을 건 탈출 기록만을 담아내지 않고 여러 인간 군상의 느낌을 들려줍니다.